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카 n 코리안 팟캐스트의 성호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 학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화보다는 조금은 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처음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한국어 문법과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중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가 첫 팟캐스트인데 첫 번째로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는 왜 한국어 팟캐스트를 시작하는가입니다. 우선 저는 원래부터 가르치기를 좋아해서 그게 수학이 됐든 언어가 됐든 취미로라도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외우거나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깊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 고민이 이어져 오다가 때마침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다 보니 우연히 아르바이트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 기회가 있었고, 이때 깨달은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한국어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거나 회사에서 필요해서 배우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학생분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또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일이, 물론 돈을 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학생분들이 자주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또 스스로 더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더 열심히 잘 가르쳐 주고 싶어지고, 또 가르치는 것 자체가 즐거워져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인터넷에 한국어 강의를 올려보자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한국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올려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교육용 콘텐츠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단어를 외우기 위한 1시간 반복 영상 아니면 드라마 해설 영상 같은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만드시고 계시고 그 퀄리티도 높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하니까 나만의 강점을 살려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영어로 동시에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와 일본어가 유사한 부분도 많다 보니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배우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같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단어나 한자 아니면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내용의 주가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단어나 문법 같은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정해진 것들은 조금만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단어, 한국어 문법, 아니면 일본어 단어, 일본어 문법. 이렇게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룬 매체들이 비단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 중인 교재도 많이 있고 그런 많은 자료와 기존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었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물론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얼마 없어서 경쟁은 덜할것 같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같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애시당초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예 단어나 문법 같은 정해진 것들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나의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한국어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한국어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뉘앙스나 말투,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 개개인이 다 다르고 그런 다양한 억양들을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여나 얘기하는 내용이 좀 겹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랑 경쟁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보면 입문 수준의 단어나 문법 관련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나 케이팝과 관련된 공부 자료는 이미 많이 있지만 막상 그 중간 단계라고 해야 할까요? 적당히 쉬우면서도 적당히 어려운 그런 한국어 공부 콘텐츠는 비교적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어 팟캐스트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주제를 선정해서 저만의 생각을 많이 공유해 보고 싶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분들이 한국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가져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 많이 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스카츠 코리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